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 가운데서는 천국으로 가신 분이 계실 것이고 지옥으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또 생존한 사람 가운데는 세상을 향해서 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동안 같은 믿음 안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흉년이 찾아올 때에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곁을 떠나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같은 믿음 안에 있지만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요한복음 2장 21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 곁을 떠나간 사람들,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오늘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떠나갈 때 왜 떠나갑니까? 여러 가지 시험 때문입니다. 룻기서는 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룻기서를 기록하셨을까요? 예수란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진리가 있습니다. 마치 온 우주에 감춰진 보화가 룻기서에 파묻혀 있듯이 오늘 이 룻기서에 파묻힌 보화 같은 진리를 캐내는 오늘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더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서 거류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배경은 1장 1절은 어디부터 단어가 시작됩니까? 베들레헴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원어에 보게 되면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떡집, 떡이 있는 집.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성경에서 성경으로 옮겨가면 요한복음 5장 39절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들레헴 이 떡집이라는 이 의미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떡을 먹습니다. 이것은 곧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들레헴 이 의미는 떡집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좀 더 내려가면 에베소서 1장 23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들레헴은 오늘날 복음적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떡은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복음적으로 교회를 의미하고 동시에 이 떡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집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베들레헴은 복음적으로 교회를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한 사람이 한 가정이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어디에 살았습니까?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떠났습니까? 흉년이 찾아왔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흉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흉년이 있고 내적인 내 마음의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흉년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외적이든 내적이든 모든 흉년은 모든 것이 말라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흉년이 찾아왔을 때 가뭄이 들 때 산천초목은 다 말라버립니다. 또한 사람이 몸에 질병이 찾아오면 이 질병이 장기간 계속되면 사람 몸이 바삭바삭 말라버립니다. 마른다는 것은 흉년을 의미합니다. 내적인 흉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 이 영적인 흉년이 어떤 것일까요? 내게 신앙생활의 흉년이 찾아올 때 기도가 말라버립니다. 어뢰생활이 말랐습니다. 나오는 것은 짜증밖에 없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혈기가 죽어지질 않습니다. 은혜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말라버리고 교회 안에 사랑을 가장 많이 강조해야 될 교회가 사랑이 말라버렸습니다. 바로 이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가정은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베들레헴을 버려버리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찾아간 모압은 어떤 곳일까요? 이 모압이라는 시작을 소개하겠습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람 때에 이 롯은 소돔을 택해서 갔습니다. 이 소돔은 그 당시에 너무나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범죄의 도시였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을 내리실 때에 두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롯과 두 딸이 굴 속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굴 속으로 들어갔던 그들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19장 37절 말씀을 보면은 이 롯에게는 두 딸 가운데에서 큰 딸이 되는 이 딸이 하는 말이 작은 딸 되는 이 자매 간에 주고받는 소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손을 이어가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만취가 되었습니다. 이때 큰딸이 동침해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이라는 아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모압이라는 아들은 불행한 씨앗입니다. 타락한 성문화를 통하여 그리고 음주 문화로 거기서 태어난 이 불행의 씨앗이 모압이었습니다. 훗날 이 모압은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이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골탄에 살고 있던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던 내가 환경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견디질 못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오늘날 모압이 어디냐면 저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향해서 갔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두 번 아닌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없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싶다. 그리고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 충동을 느낀 적이 없습니까? 과거의 세상에 젖어있던 옛 습관이 또 생각이 납니다. 그것을 즐기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모압으로 택해간 오늘 이 한 가정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으로 간 이 한 가정의 가족들 이름을 하나님은 성경에 낱낱이 그들 이름을 다 들춰내고 있습니다. 왜 이름을 밝히고 있을까요?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다른 복음서에는 사람 이름을 감추시는데 예를 들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목자들 이름도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이름을 다 돌쳐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실까요? 오늘 이 시대에 한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1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가버렸습니다. 기독교인 수가 점점 줄어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왜 듣게 하십니까? 흉년이 오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환란이 왔습니까? 지금 어떤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부부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리를 이탈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 현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던지시는 하나의 경종이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갈 때 그들의 모습을 낱낱이 하나님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정에 한 가정의 가장이며 두 아이의 아버지이며 한 아내의 남편인 이 사람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1장 2절에는 엘리 멜렉이라고 말씀합니다. 엘리 멜렉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과 희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가장되는 이 엘리멜렉, 그 이름에서 밝혀주는 하나님의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평소에 이 사람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심이라고 그런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신다고 그렇게 소리소리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런 미련 없이 세상 모압을 향해서 그런 가버렸습니다. 오늘 이 엘리멜렉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룻기서 1장 1절에는 한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모압으로 가서 거류하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리고라는 이 말씀이 원어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반강제적으로 가족들을 이끌고 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족들 가운데는 분명 모압으로 가기 싫었던 가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가장이 가자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끌려간 이 의미를 데리고라는 그 내용 속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거류라는 의미는 히브리어 원어에는 꾸루라는 그런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꾸루, 이 거류라는 한글에 나타난 이 꾸루라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잠시만 머물렀다가 다시 돌아오자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그렇게 설득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는 베들레헴 우리 하나님 떠나서 세상 모압으로 가서 좀 생활이 형편이 나아지면 우리 잠시만 그곳에 갔다가 돌아오자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있을 때 기쁨이 있었고 희락이 있었습니다. 비록 흉년은 들었지만 그 얘기는 항상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편을 따라서 그는 모압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불행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모압으로 갔던 그들을 향해서 엘리멜렉이 모압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가장이 죽어버렸습니다. 모압으로 간 이 엘리멜렉의 생각에는 처음 출발할 때 그곳은 생명의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망해버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출발할 때는 슬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 가족이 죽어가는 죽음 앞에 통곡을 하는 오늘 이 내용이 룻기서 1장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룻기서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아들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말련, 둘째 아들의 이름은 기련. 우리가 한글로만 이렇게 말련, 기련이라는 이름을 보면 어떤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 룻기서 1장 5절에 나타난 말련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약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 왜 질병입니까? 무엇을 단적으로 나타냈냐면 이 말년이란 이 사람은 본래가 몸이 체질이 아주 약골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늘 질병이 떠나질 않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기련이란 이름은 쇠약, 허무, 낭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이 쇠약했습니다. 의지가 약하고 무슨 일을 하나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허무주의자라고 그 시간은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나오미는 홀로 남은 그는 모압의 출신 두 며느리를 데리고 그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룻기서 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양식을 주셨다는, 다시 말해서 풍년이 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흉년이 든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항상 그 흉년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풍년을 기약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황량한 기근밖에 없는 먼지만 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풍년을 기약하시는 은혜의 풍년을 만나는 오늘 이 축복을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모압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들 고향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나는 나더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는 나이가 많습니다. 집안에 대를 이을 자식도 없습니다. 그런 가진 돈 한 푼 없습니다. 돌아가 보아야 천덕꾸레기입니다. 땅 한 평 디디고 살 만한 땅이 없습니다. 아무도 반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따라오려고 할 때에 따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가보아야 고생만 할 것이고 특히나 이 모압 여인들은 유대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돌로 쳐서 죽이는 이방인들을 짐승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야만 했습니다. 나오미는 이 사실을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룻기서 1장 13절은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신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이 따라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룻기서 1장 14절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큰 며느리 오르반은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붙쫓았더라. 한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붙쫓았더라. 원어에는 어떤 의미를 가진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따라하십시오. 다바크. 다바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사적으로 매달리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루시 하는 말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은 가장 결정적인 이 룻 며느리가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베들레헴으로 가려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 하나님 믿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찾아가는 이 베들레헴은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돈이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젊음이 있습니까? 반겨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자가 있습니까? 생활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면 원수라고 취급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는 이 생명의 위기를 느끼게 하는 그런 곳으로 가야 하는데 그럼에도 이 여인이 굳이 가겠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나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모압인은 그들이 살고 있던 모압 땅이나 하나님을 믿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모압인은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 시대는 룻 같은 며느리가 필요합니다. 오직 며느리 한 사람, 룻 한 사람 때문에 이 가정이 놀라운 반전의 가정이 되는데 역사에서 놀라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한 사람의 희생하는 마음, 한 여인의 연약한 이 여인이 다음 무너져버린, 폐가가 돼버린 이 가정에 들어가서 명문 가문을 만드는 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영원히 눈물만 흘리는 자리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함께서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우리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 여는 높이 높이 올라갑니다. 환난이 바람이 불 때 오늘 기도를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하여 내 믿은 자리에서 환난을 만난 내 가정에서
믿음의 현장에서 내 교회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바람을 통해서 내가 너를 높이 높이 올릴 것이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체를 보게 되면 룻기서는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4장 내용 가운데 독특한 단어가 두 단어씩 나옵니다. 1장과 2장과 3장과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나오미가 하나님이 떠나갔을 때 그가 고백합니다. 룻기서 1장 20절은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시오. 마라라고 부릅니다. 마라는 말은 괴로움, 고통이란 뜻입니다. 나오미는 기쁨과 희락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의 모습은 마라가 되어버립니다. 괴로움은 고통, 쓰라림. 그런데 이제 다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때 2장 2절에는 2장 전체에서 나타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가 시작됩니다. 3장 1절에 안식이 주어집니다. 4장 14절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 이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땅 한평 밭 일구어서 거기서 양식을 얻을 자리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추수가 다 끝난 후에 다른 사람들이 추수한 후에 들짐승들이 와서 주워 먹어야 하는 이 보리 이삭을 이 룻 며느리가 늘 그것을 주워서 시어머니를 봉양을 했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때 이 룻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룻기서 4장 13절에는 이 보아스를 만난 그는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여기서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룻기서 4장 17절에 보면 오벳이라는 아들입니다. 바로 이 오벳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건국 역사에 가장 왕중 왕이며 가장 위대한 왕, 그리고 자손 대대로 왕족 가문을 이루었던 바로 이 오벳의 손자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친할아버지가 바로 룻과 보아스 사이 태어난 오벳이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세우신 것이 아니라 왕족 가문으로 세워버리는 이 메시지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만난 내 가정의 흉년이여 찾아왔다 할지라도 주여 나는 절대 자리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교회 생활에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요? 목나고 울기도 하고 부르짖는 나의 모든 그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을 치는 내 고통에 있는 그 자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계시고 나는 이 고난의 현장에 끝까지 지킬 때에 베들레헴의 축복은 내게 주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는 인생은 다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육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말씀을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탕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갔습니다. 아버지한테 있을 때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성경은 누가복음 15장 16절에는 돼지우리 쥐염 열매 주워먹는 신세로 전락해버립니다. 돼지가 먹는 썩은 음식을 주워먹는 이런 인생으로 전락한 그는 다시 자신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거리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끌어안고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 성경 강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송아지를 잡아라. 내 아들을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노라. 이 모습이 누구 모습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 있는 수많은 많은 형제 자매
이분들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곡하게 소망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 사실은 놀라운 사실은 너 어디서 무엇을 하다 돌아왔느냐 묻지를 아니하십니다. 너 무슨 죄 지었느냐 묻지도 아니하십니다. 단 한 가지 돌아온 것만도 좋으셔서 끌어안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하나님 그 사실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관심은 돌아온 사람, 이 사람을 끌어안으시고 함께 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성경은 그러므로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려 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강조하기를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말씀하기를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와 계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힘들고 어려운 현장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낭만은 아닙니다. 가정이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눈보라가 칩니다. 혈류암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항상 내게 주어진 그 가정, 내게 주신 교회 자리, 항상 이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누새 축복이 함께하는 이 귀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범사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